똥차 대결 갈게요. 성능 클래스에서 제일 안 좋은 게 D거든요? 아, POC 못 참지. 여러분들 제로백이 없어요. 제로백 실패. 튜닝 브라우저에서 D클래스 이거를 일단 받아볼게요. 와, 보시면은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거 타고서 저희 이제 레이스 할 거예요. 이걸 타고 보시면은 모건, 필, POC, 포드, 르노, 닷선 준비하시고 출발하트!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쪽으로 여기서 드리프트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왠지 드리프트는 아유 핸들이 안 들어왔는데 안 돼 직진 성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게 진짜 심각한데요. 이게 드리프트 와 진짜 이걸 타고서 어떻게 레이스를 해? 그래서 아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넘어졌죠 얘는 굴렀죠. 근데 이거는 이미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이거는 웃겨야 돼. 뭔 소리야? 이미 예능 레이스가 돼버렸어. 사람 살려. 자 1인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세요. 아르트림트 아이쿠. 여기서 놀라운 사실 제가 꼴찌가 아니라는 것. 다른 사람들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. 자 이쪽으로 가자. 여기까지 드디어 이 지옥의 레이스가 끝났어요. 1등은 르노 닛산 스카라인 GTR V스펙 1993 이걸 탈 거야. 루타 노르테 여기로 가볼게요. 출발하트. 자 모래폭풍을 뚫는 GTR 출발하트. 하나 줄어서 와 저거 뭐야 왜 이렇게 빨라? 오른쪽. 자 오른쪽 지금 핑에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출발을 살짝 늦게 했거든요. 아 직진 나이스. 자 드리프트 저절로 드리프트가 되는 이런 느낌. 어? 레이스를 하면서 묘기도 부리고 브레이크. 자 이쪽으로 옆으로 달리기 스킬. 1등은 블링크님 GTR 20년식. 나는 코닉세그를 탈거야. 내 사랑 코닉세그 준비하시고 출발하트. 어 핑 왜이래 이거. 지금 핑이 안좋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출발을 못했어요. 브레이크 와 진짜 이래서 코닉세그 타지. 방금 핸들링 보셨어요? 이게 세스트 엘레멘토랑 코닉세그 CCGT가 진짜 적폐 차량이에요. 이게 돌아가다니만. 어? 와 진짜 핸들링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 진짜. 잘한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제가 잘한다는 소리를 지금 30년 만에 잘한다는 소리를 듣다지만 제가 잘한다고요?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하지만 미완주 국산차 VS 외제차? 이게 국산차라고 편애하면 안되고 외제차라고 다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. 그냥 차를 더 잘 만든 사람 걸 타겠습니다. 이번에는 트롤 대전을 들어갈 겁니다. 출발. 예능차 없나? 와 이거 서스 왜 이렇게 높아요? 이름이 지미야? 지미 타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보시면은 포드 브론코 도요타 셀리카랑 FJ40이랑 아니 이런 C급 레이스에 어떻게 머스탱 같은 고급차를 가지고 오셨다니.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. 꼭 끼어 여기서 마우스로 팍팍 돌리시면은 팍팍팍팍팍팍팍 안 죽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준비하시고 여기서 마우스로 팍팍팍팍팍팍팍팍팍 괜찮아요. 유튜브에 올라가나요?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아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핸들이 진짜 안 돌아가요. 심각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안 돌아갈 수가 있지? 이쪽에서 GMC 드리프트 지미 드리프트 보시면은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1등은 박보영님 3분 32초 안에 끊었고. 자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봬요. 여기까지 컷.